네, 인천 공항에서 현금 1억 원이 넘게 든 가방을 훔쳐서 달아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南韩仁川机场第一航厦20号发生抢劫案，犯案的黑衣男先是围在正在收拾行李的一群旅客旁，接着突然就朝这群人脸上拿起喷雾狂喷，再抓起一个袋子老炮。 현금 9만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. 피해자는 40대 중국인 무역업자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무역을 하느라 당시 많은 현금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被抢走的袋子装有9万美元，约台币293万元。随后，嫌犯搭乘电车转往金浦机场，并把包包交给另一名共犯后，搭机逃往上海，再把赃款跨海汇给同伙。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9만 달러 중 5만 달러는 환전해 중국으로 간 공범 B 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. 공犯在另一名50多岁陆籍熟人的帮助之下，不断变换藏匿地点，逃亡足迹遍布仁川、首尔、大田、中心南道、洪州等地。 이들은 피해자가 입국한 다음 날 국내로 들어와 범행 하루 전날 인천공항을 사전에 답사하고 가발과 갈아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共犯及陆籍男子共同被捕，南韩警方没收4万美元还给被害人，也预计向国际刑警组织请求协助通缉逃亡的主嫌，已申请发布红色通缉令。TVBS 新闻徐嘉瑞、洪婷台报道。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，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。